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방송 하고, 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감기 환자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독감 환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코로나 환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폐렴 환자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개인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다. 알겠죠? 오늘 보니까 그 한국 증시 결국 또 파란불이었다. 파란불. 요즘 계속 파란불이야. 보면 빨간불, 빨간불이었는데 이 레드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거의 블루만 아주 징글징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13일이죠, 오늘. 1% 가까이 상승 출발했던 우리 한국 증시. 결국은 다시 파랗게 마감을 했고요.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특별한 상승 계기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드는 등 아주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이 한 2거래일 연속 6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날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거래 대금이 없어, 거래 대금. 결국 뭐냐? 주식 투자 요즘 안 하는 거야, 별로. 지금은 피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0포인트 내려서 2,403.76에 장을 마쳤고, 코스피는 0.9% 올라서 2431.24에 개장을 해서 2435.32까지 올랐지만은 오전 10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히 상승폭을 줄여요. 줄이면서 2400선 극초반에서 등락을 하죠. 등락. 장중에 2399.04까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2400선이 깨지기도 했다. 그럽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내렸고, 코스닥 지수는 14.89포인트 내려가지고 774점 사이에 장을 마쳤는데, 전 거래일보다 0.9% 올라서 795.41에 개장한 코스닥은 798.15까지 올랐지만요,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해요. 계속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최저치 수준까지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217억, 외국인들이 313억 정도를 내다 팔았어요. 내다 팔았고, 기관 애들이 한 354억 정도를 이제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341억, 기관이 914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 개미들만 1185억 정도 샀다는 거죠. 1185억. 많이 샀네요.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이죠. 6일 이후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요.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5조 5,500억 정도 되는데, 6일날 15조 2,254억 정도의 3분의 1이야. 3분의 1 수준으로 그쳤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도 6조 5,500억 원을 기록합니다. 6일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11조 3,322억이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엔솔,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한 1%대 올랐고, 반면에 삼성, LG화학 등은 소폭 하락했네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LNF, HPSP가 하락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보다 3,000원 정도 올라서 68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엔터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더라고요. 요즘 엔터주 맛이 갔는지 안 좋아. SM이 6.99, JYP 5.61, YG 엔터테인먼트 6.69% 하락을 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앨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엔터주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날 업계에 따르니까 그 스트레이키즈 JYP인데, 여기에 미니 앨범 락스타가 발매 당일인 10일 하루 동안 189만 장, 예스파의 미니 앨범 드라마는 53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을 했네요. 이는 전작에 비하면 아쉬운 기록이다. 그런데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왜 아쉽지? 스트레이키즈가 6월에 발매한 파이브 스타는 발매 당일 239만 장이었나 봐요.
예스파가 5월 발매한 마이월드는 첫 137만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 떡락을 했네. 응?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8.3원 올라서 1325.1원에 마감을 했고,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되다 보니 위험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것 같아요. 글로벌 신용평가 무디스가 지난 10일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별거 달라지는 거 없어. 미국은 뭐 제3국이나 뭐 신흥국가가 만약에 이제 부정이라고 하면 난리 치는데, 미국은 전혀 그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들끼리 뭐 짜고 치는 고수들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은 끝났고요. 현재 유럽장 좋아요. 영국은 0.68% 정도 시원하게 오릅니다. 프랑스 0.6% 시원하게 오르고, 독일도 0.38% 소폭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란은 토요일 날 난리였죠. 거의 뭐 4%나 올랐어. 4%. 과연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오늘은 뭐 폭등을 할 건지 말 건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3,600대까지는 뚫어줘야 하는데, 좀더 지켜봐야 해서 오늘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퀄컴이나 뭐 다들 ASML, AMD를 보니까 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0.5% 내외에서 빠질 거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율은 1,323원이네요. 3원이나 좀 올랐습니다. 달러 일본엔 151.51엔, 유가는 77.17달러, 일본 엔화 872.42원, 유로화는 1416.28, 중국 위안화 181.41원이네요. 휘발유 1691.87, 국제금가 1937.7달러, 국내는 82,436.65원입니다. 좀 빠졌어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4.6360이네요. 4.63 조금 올라갔습니다. 좀 올랐고, 선물은 지금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우도 좀 빠지고 있고, 0.05 정도. S&P가 0.23, 그리고 나스닥이 0.29.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낙폭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러셀도 한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징글징글하다. 오늘 한 7만 1,300까지 갔었는데 맥없이 무너졌어요. 오늘 개미들이 막 폭탄 매도 계속 개미들는 거 지금. 요즘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그래요, 개미들. 하여튼 개미들을 팔아가지고 탈출했고,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56,400원, 0.53% 빠졌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57,000원까지 갔어야 하는데 결국 못 버티고 비실비실 됐네요. 내일도 어떤가, 내일은 좀 약간 좀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반등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빠졌으니까 저 조정도 받고 하는데 다시 또 약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은 아닌 것 같고, 좀 소폭 올라가지고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요즘은 개미들이 계속 판다. 요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들어올 때 조금씩 모아 가자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이니까 날씨 춥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잘해서 주무십시오. 이불 잘 덮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